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수해로 인하여서 또 복구 중에 있는 또 많은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종부 부처 간에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또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번 주까지 우리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이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부름받은 청년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들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 동안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들이 또 하루하루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하나님 귀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얼마 전부터 저에게 숙원 사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2층에 있는 소망실에 가보시면 거기 한쪽 벽 구탱이에 그 화이트보드 큰 화이트보드판이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보드판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귀퉁이에 박아놨던 피스가 헐거워지면서 이제 그게 그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길고 튼튼한 피스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우연찮게 창고에서 제 검지 손가락만한 피스를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서 벽에다가 이제 화이트 보드판을 다시금 이제 박았더니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죠. 이, 뭐,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아무리 그것이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쓰임에 맞는 연장과 또 선에 맞는 연장을 지고 있으면, 그 일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손에 맞는 그 도구들을, 연장들을 하나씩 지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이거 해라고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도구들을 함께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능력과 도구들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모세와 바로왕에 관한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들을 쉽사리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바로왕 그리고 그 바로왕과 모세 사이에 어떤 흐르고 있는 그런 긴장관계가 이 출애굽기 전반에 흐르고 있죠. 근데 그 내면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모세와 바로왕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있다. 즉 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바로왕 그리고 이 바로왕에게 속한 모든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때에 과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도구들을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도구는 1절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7장 앞장에 있는 5장 2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사실이죠.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자연스럽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우시면서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도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 바로왕의 앞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용기와 위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어찌 보면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말 그대로 바로왕 앞에 전하게 되죠. 근데 바로왕이 순순히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리가 없죠. 당연한 걸 아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앞에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이 모세, 듣도 보지 못했던 이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얘기하는데 모세가 바로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목적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열 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난리강이 피로 되게 하시고 또 개구리, 또 이, 파리, 뭐 돌림병, 우박
메뚜기, 그리고 어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광야의 한낱 목동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그를 바로왕 앞에 보내실 때에는 그는 무능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선 신과 같은 존재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파송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죠.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능력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낙심에 빠지느냐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의 부한자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러하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한 시대를 바꾸고도 남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울의 마음을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붙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하여서 썩어져 없어지기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소명의 확신이 시간이 되고 또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 아론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전 지혜가 부족한 자입니다. 저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더듬이인 이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말 잘하는 달변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또한 그에게 걸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역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 모세에게 아론과 같이 또 훌과 같이 붙여주신 동역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우리 지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그런 슈퍼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보완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강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할 기도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이면 그러면 아론은 누가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그렇습니다. 폭우가 이 사당동에 내렸을 때에 비록 저는 여기 없었지만 전해 듣기로는 교회에 물난리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 할 일 다 제쳐놓고 이곳에 와서 함께 손을 걷어붙이시고 또 함께 이 성전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사를 걷어내고 또 밀려든 물을 걸레로 닦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이 성전 곳곳을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벤져스와 같다. 이것이 정말 함께 고백되어진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됨을 열심히 있게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사명가도 같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세우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또 각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연합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서로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로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온전히 주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온전히 리더자로 서기까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근사한 동역자가 그에게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때에 그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양옆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붙들어 주었을 때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는 좀 의외의 도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동역자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은 장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벽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야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오히려 방해의 요소들을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떤 이 출애굽 여정이 더 어렵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장벽을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봤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맞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기를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무기.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가 어떻게 발전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기가 왜 발전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기도 발전하고 뭐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지만 상대방 전쟁을 치르는 상대방 국가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발명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무기를 이길 만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 동기에서 전쟁의 무기는 서서히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에 맞는 연장과 능력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 능력과 사람이라고 하는 연장이 어떻게 쓰임받고 또 어떻게 강화되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와 장벽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 또한 그 사명에 맞는 능력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에 문제와 장벽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장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합니다.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난처해하고 당황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다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그 장벽을 다시 한 번 더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떠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겪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럼 과연 그때에 뭘 하고 계셨을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셨을까? 잠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 작은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렸을 적의 일입니다. 2살 아직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오린모를 고열에 시달리면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아팠습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이래 아이가 그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커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어리면 사실 부모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랬습니다. 간밤에 열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일어나면 아이가 39도, 40도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얼른 아이의 옷을 다 벗기고 수건으로 그 아이의 온몸을 닦습니다. 닦고 또 닦습니다. 약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아이가 약이 맞지 않아서 막 뱉습니다. 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열을 잡고 내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문득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너 한번 열 오르기 시작하면 엄마는 맨날 며칠 잠 못 잤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뭐 변변찮은 시골이었으니 제대로 된 응급실조차 없었을 때에 어머니는 밤새 저를 옆에서 간호하시며 밤잠을 마다하시며 그렇게 제 곁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열을 내리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몰랐던 어머니의 심정이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해가 됐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함께 아픈 거구나. 여러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둥과도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하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승리들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노예였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뼛속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상상해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친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 그 애굽에서의 삶이 행복한 것이었다면, 만족스러운 곳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숱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당해내어진 말하려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찾아나서는 수고를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더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또 장벽이라고 하는 그 장치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동역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도 아니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도 아니고 또 장벽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도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그 일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 일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실패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딸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되 또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약점들을 보완해가며 하나됨을 약속하시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장벽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끝내 그래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며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며 하나하나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결실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